조식 맛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게 진짜 얼마만인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오름 수업 그것도 비가 와서 취소됐고.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긴 한데 동생이 그 선인장 군락지 거기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거기 근처에 우무 있거든요. 그래서 우무 가가지고 푸딩 하나 사고 거기 선인장 군락지 쪽으로 일단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저랑 같이 하루를 보낼 사람이 있는데 제 휴대폰에 이름을 전부 다 그냥 그 정 이름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예전에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도 이름 세 글자 딱딱딱 이런 식으로 딱 저장돼 있었는데 제 휴대폰에 딱 두 명의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른 형이라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오늘 만나는 그 우형이라는 사람인데 그 형이랑 오늘 또 하루를 보낼 건데 그 형이 제주도 사람이에요. 퇴사 영상에서 죽잤던 그 형 맞습니다. 볼 때면 뭔가 그래서 오늘 3시까지는 저 혼자 돌아다니고 그 3시 이후로는 이제 부형 뭐야? 와씨 와 운전 중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네. 도착했고요. 지난번에 말차 푸딩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말차 푸딩이랑 이렇게 두 개를 먹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여행할 때마다 여행 영상 같은 거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찍느라 먹으면서 이제 얘기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추가한 카스타드가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카스타드가 진짜 제일 맛있었어. 바다에 선인장 있어. 여기 다 둘러보고 조금 차에서 쉬고 있었고요. 4시에 이제 그 정석이 형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오설록 티 뮤지엄으로 갈 겁니다. 제가 또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차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요즘에 녹차 라떼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녹차 이런 거를 좀 살 수 있으면 좀 사고 거기 이제 녹차밭도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일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일 가는구만. 5박 6일이 생각보다 짧다 진짜. 에이요 오 허락 요 아 얼마만입니까. 보고 싶었어요. 와 리얼 보고 싶었다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퇴사 이후로 거의 6개월? 그죠? 7개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7개월 됐네. 7개월 동안 놀았네 나. 7개월 동안 놀았어. 와 시간 빠르다. 아 한 번 더 하나 봅시다. 와 이걸 보고 싶었어. 바지 다 젖었어? 여기서 지금 이거 찍느라 아 바지 다 젖고 신발 다 더러워지고 저는 따라왔는데 여기 목이 엄청 물렸어. 진짜 미안해요 형. 맛있는 밥을 형이 사시는 게 어때요? 오케이. 너 고생했으니까. 네 형 고생했으니까 형 형 자신한테 사주면서 네, 저도 얻어 먹여주세요. 알겠어.
아, 여기가 송은파크인데요. 네. 아니 존댓말 안 해도 돼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던 거죠. 아니 여기가 송은파크인데 송은 셰프가 여기랑 서울에 지부가 두 개가 있대. 네. 그래서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번에 여자친구랑 왔을 때는 직접 고기도 구워주고 네. 더 놀랐던 건 설거지를 본인이 직접 해. 아 진짜요? 근데 설거지하는 곳이 밖에 있어. 아 보여주기식이네. 어. 정석이 형이 저한테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와서 어줍잖은 고기 먹지 말고 내가 맛있는 고깃집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같이 먹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기를 계속 먹고 와씨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계속 참았거든요. 와 근데 일몰 짱이다. 이런 건 카메라에 그러니까 내가 어제 타고 다른 데서 와 미쳤다. 제가 어제 이제 사련이 집에서 혼자 영상 찍으면서 느낀 거거든요. 아직 내 실력이 내가 눈으로 보는 거를 담을 실력이 안 되더라고. 아 진짜 그걸 어제 내가 확실히 느꼈어. 저한테는 비싼 돈이거든요 진짜. 이거 렌즈 110만원인가에 바디가 200 얼마 했으니까 저한테는 진짜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아 어제 얘 한계를 봐버렸어. 아 얘 한계인지 나의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형이랑 있으니까 약간 텐션 올라간 느낌이다. 아 그래? 예 약간 좀 아 역시 형이랑 형이랑 있을 때는 텐션이 올라. 옛날에 그 우리 영국 같이 돌아다닐 때부터 아. 그때부터 난 형이랑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 영국이 진짜 지렸지. 아, 그 인력거 형. 인력거의 추억은 평생. 예 인력거 추억은 뭐겠지. 어때? 와 육즙 이렇게 나오는 돼지고기 처음 먹어. 진짜 처음 먹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전 소고기 판데 소고기보다 맛있어. 진짜로 진짜 미쳤다. 파이다의 그 얼음컵이야. 와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찐이지. 와 형이 고기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있었어. 얘가 갈치 볶음밥. 그냥 물. 아 다른 걸 다 떠나서 진짜 고기가 미쳤다. 와 그냥 물풍선 아니야 물풍선. 와 진짜 육즙이. 그 다음에 이거는 멜젓 찍어 먹으라고 했어. 오겹살로 멜젓 아 멜젓 멜젓? 멜젓 상어 도민 맞아? 와 이게 찐이다. 이게 진짜 찐이다. 돼지 그 껍데기 완전 크리스피하고 아 진짜 그 육즙 가진 물질이라 아 진짜 그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냐. 올라갔는데 댓글을 하나 달아보니까 제 댓글이 먼저 찾아보세요. 댓글 많이 안 달려가지고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달라. 다르다고요? 아까 먹었던 거랑 식감이 좀 달라. 와. 아. 와,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내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근데도 형이 막 맛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약간 기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그렇게 되잖아요. 실망감도 커질 수 있지. 어 근데 나는 오늘 그 형이랑 6년간 알고 지내면서 계산할 때 제일 먹었어. 아 진짜 다행이다. 와, 진짜 잘 먹었어. 맛있었다. 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형. 와 최고였어. 다행이다. 홍콩 갔을 때였나? 홍콩 공연 끝나고 음식 풀코스로 진짜 너무 개비싼 음식 사줬잖아. 약간 급급이야. 거기서 먹었던 동팔 그 새끼 돼지 완전 크리스피한 그거 있잖아요.
고기 하나만은. 진짜. 계속 그런 생각 하던 거야? 응, 계속. 아, 씨, 이거 어디에 비벼야 되냐? 여기는 이제 그 정석이 형 사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머니네. 네, 할머니네에서 잠깐 이렇게 집이 비었다고 하셔가지고 네, 여기서 마지막 밤 보내고 수확팔이 하다가 그러다 내일 아침에 이제 성산 일출봉을 보고 돌아가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 내일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자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21분입니다 서로 막 추억팔이 하다 보니까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냥 지금 약간 미친 짓인 것 같지만 그냥 지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혹시 재밌어 인생이?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형 면허 따고 운전하는 차 저 처음 타보네요. 아 그러네. 이거 알죠 형? 이거 유턴할 때 눌러야 되는 거. 유턴할 때? 네, 유턴할 때 이거 눌러야 유턴이죠. 차에 U자 돼 있잖아요. 이거 눌러야 유턴이죠. 우와 대박이다. 말도 안 되게 피곤한데. 잤어? 저요? 10분 잤어요. 와 대박이다. 아 안 볼 수도 있겠다 구름 때문에. 완벽한 일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쁘다. 아까 뭐라고요? 인스타에 뭐 오늘 사진 올린다면서요? 올 한해 하늘은 모두 다 잘 되길. 9월 동안 이룬 게 없어서 내 기억을 리셋해요. 나 뭐였지? 나 이번 년도 목표 뭐였을까? 나 이번 년도 목표 중에 하나 기억났다. 구독자 2,000명 되는 거. 할 수 있냐? 나도 하나 이뤘어. 퇴사하기. 나도였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 다 3살 이뤘네. 염원을 이뤄. 네. 5년 이상. 제주도 날씨는 약간 더 예측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뱃사람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제주 갈 때가 비싼가? 와 나 9월까지 뭐 했을까 이번 년도에? 그동안 달렸던 거에 대한 보상. 내가 비록 26이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2년간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거든.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 일출은 못 봤지만 그래도 이것도 추억이니까.